앞으로 한 달 동안 보건소가 아닌 일반 병원에서도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부산시가 다시 대규모 검사를 벌여 숨은 환자를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현지호 기자입니다.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사흘 만에 다시 3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신규 환자 33명 가운데 10명은 감염 경로를 모릅니다. 무증상자도 3명 중 1명으로 일상 속 조용한 전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세로 이 정도의 감염 불명 사례가 나온다면은 지역에 저희가 알 수 없는 깜깜이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안심할 수 없는 단계임을 나타주는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부산시는 진단검사 규모를 대폭 확대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4주간 일반 병원의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합니다. 보건소에 오지 않아도 가까운 병원 21곳에서 무료 검사를 실시해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인력 배치 등 필요한 준비를 마치고 2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인 1개월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 한두 곳에도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현지호입니다.